되게 위험한 증상들도 동반하네요. 2년 전부터 갱년기가 찾아와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명영수 주부입니다. 특히 호르몬 이상으로 살이 많이 쪘다는 명영수 주부. 갱년기가 오기 전에는 O 사이즈의 마른 체형으로 다이어트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46에서 8 왔다 갔다 항상. 그래서 저는 안 찌는 형인 줄 알았어요. 이 세상에서 안 찌는 형. 이게 저 2년 전에 입던 옷이거든요. 지금은 근데 전혀 안 맞아요. 이렇게 지퍼가 전혀 안 올라가요.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변해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엄청 먹고 소화는 점점 안 되고. 그리고 우울하니까 또 운동도 안 나가고 집에서만 자꾸 누워있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확 찐 것 같아요. 지금은 77kg으로 고도비만인 명영수 씨.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네요. 고혈압 있고요. 고지혈증 있고 당뇨도 초기 증상 왔고요. 간도 지금 안 좋고 두통도 심하고요. 처음에 온 거는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자다 깨다 그게 반복되더니 이제 막 열을 나오고요. 그리고 괜히 짜증도 엄청나고요. 갱년기가 온 후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는데요. 자다 깨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뜬 눈으로 날을 세우는 때도 많았습니다.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집안일을 밤에 하는 편이에요.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그냥 한 군데 왜 정리하고 싶으면 확 열어서 정리도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다가 또 한두 시간 또 자다가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. 또 하나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. 그건 바로 수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안면 홍조. 이 안면 홍조 때문에 반팔과 반바지 입는 건 기본이고요. 초겨울인데도 더위를 못 참고 결국 창문을 열러 갑니다. 이걸 못 참겠어요, 열감은. 그래서 엄청 짜증나요. 잠들 때는 거의 뭐 못 입고 잘 정도고 창문도 열어놓고 자고요. 어떤 때 선풍기도 켤 정도로 갑자기 더워지더라고요.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. 네, 피자 한 판만 갖다 주세요. 바로 늘어난 식욕인데요.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고 식욕이 억제되지가 않고 눈앞에 보이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 먹게 된다는 거예요. 스트레스다. 나왔어. 아니, 내 피자야. 밥을 안 먹고. 아유, 오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. 힘도 없고. 아, 힘들어도 인스턴트 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지. 그러고 자꾸 먹으면 건강도 안 좋고 살도 찌는 거란 말이야. 언제 그렇게 걱정했다고 그래? 아니, 이 사람이 또 말을 또 그렇게 해. 아우, 짜증나, 정말. 신경도 안 써주면서 그냥 살찐다고 그냥 구박만 하고 있었지. 저절로 짜증나고 화가 나서 그냥 화를 내는 것 뿐이에요. 그냥 가족도 제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도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요. 갱년기로 인해서 점점 멀어지는 부부 사이.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? 젊었을 때는 성격도 좀 차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. 이런 상황이 죽을 만큼 힘들어요.